레트로에 대한 이런 레트로가 사실 작년부터 패션 쪽에 많이 불리기 시작했거든요, 유행이. 그래서 저희 호텔 프로모션에도 접목을 하면 어떨까 하고 발상을 했고, 메뉴라든가 인테리어 상품 같은 거 한번 적용해봤어요. 역시 뷔페 먹으면 호텔에서 먹어야 되는. 호텔은 주로 오늘은 다섯 접시 도전하겠습니다. 원래 미씨 다이어트 중이라고 했잖아요. 다이어트는 내일 도전하고 추천합니다. 다섯 개짱. 안녕하세요, 한국에 있는 조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중국에서 온 장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우리 여기 호텔사당역에 맞습니다. 조 기자, 네. 오늘 북극 유학 같아요. 아, 또 여기 왔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입고 왔죠. 오, 멋있는데 오늘 뭘 먹으러 갈 거예요? 아, 오늘은 우리 호텔 뷔페를 먹을 거예요. 네, 어디죠? 바로 여기 뒤에 있는 글래드 호텔 뷔페 그리츠입니다. 아, 얼른 갑시다. 역시 뷔페 먹으면 호텔에서 먹어야 돼요. 그냥 고급스러운 느낌이죠. 저희가 지금은 뉴트로 프로모션을 하는데, 지난 가을에 서울 유치원에서 서울에 있는 과거, 서울의 과거 지방 현재 가장 핫한 레스토랑 음식 이번에 세 번째. 네. 다이어트 하고 있어요. 아니, 맞아요. 오늘은 다섯 접시
저장하겠습니다. 와. 그거를 맞추잖아, 그거에서. 바우치를. 바우치를. 바우치. 그러면 호텔은 중국어로 있나요? 호텔은 중국어로 주디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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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주점. 주점. 호텔 안에 있는 집. 네, 그러면 뭐라고 하죠? 自助餐. 自助餐. 네. 네. 영화 아니에요? 영화 아니에요? 네, 그럼 좀 떨어지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호텔 저희가 주디엔 주차. 바로 성공이에요. 많이 먹었어요. 그렇지. 어땠어요 그럼? 너무 맛있었어요. 그렇죠. 네. 진짜 여기 위치적으로 여의도에 있어서 직장인 분들도 있고 또 공원도 있으니까